네, 안녕하세요. 청혼난양 지킴이 로로파파입니다. 2탄 건설사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봅니다. 제가 뭐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건설사 분들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더 신뢰도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세계 건설사, 지금 저희 단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건설사 모두 요청을 드렸는데 대우건설은 그 어떤 자료나 아니면 인터뷰를 응하지 않으셔서 따로 고요. 제가 그냥 그 설명회 때 자료만 있고 현대건설 그리고 GS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경고. 다음 내용은 그 모두 초원한양 리모델링 조합원 외에는 시청을 금지합니다. 1탄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다 넘어가고 현재 지금 그 우리 사례를 좀 재밌어하는 언론사들이 있어가지고 5개 언론사하고 지금 컨택 중이에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시장 자체 요즘에 워낙 관심들이 많잖아요. 또 이번에 윤정부 정권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 이런 그 맥락하고 좀 맞아서 어떤 식으로 이 리모델링이 되는지 조합원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 결정되는 거, 시공사 선정 공고까지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어하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인터뷰도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잘만 하면 공중파에도 나갈 수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1탄 목차 1탄 리뷰 공유하고 후기 공유하고 우리 조합장 누구인가 한번 파헤치려고 하는데 가볍게 잡고 3탄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세 번째는 초원안양이 왜 인기인가. 가진 게 많은 아파트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건설사 분석, 그 다음에 로로파파 의견, 여덟 번째 또 내일 소나타 탈래? 아님 기다렸다 다음주에 벤츠 탈래? 예, 가보겠습니다. 오! 600! 아니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아, 이렇게 많이 보실 줄은 몰랐네요. 방에 한 300명 정도밖에 안 계신데 엄청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 보시는 거죠? 이거 다른 데서 볼 리가 없는데 우리 조합원분들이 두 번씩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너무너무 뿌듯해요. 제가 공부한 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남겨주셨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도 감사해요. 저희 시간을 좀 많이 쓰긴 했지만 네, 이렇게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셨어요. 로로파파 몇 개 질문 나왔던 것들 제가 빨리빨리 답변 드리고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좀 갈게요. 선호하는 건설사는, 제가 선호하는 건설사는, 뭐, 어디라고 해서 특정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온 세 곳 중에는 GS나 현대건설이 좋겠다. 이런 제가 좀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하는 방식은 다수결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조합원의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열고, 그 다음에 그 바탕으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고 참고로. 이사회 열어요. 이사회에서 우리 이사회끼리 의견을 나눠요. 그럼 설문조사는 어떤데? 또 우리들의 의견은 어떻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면 또 대의원으로 와요. 대의원에서 또 협의를 해요. 아, 설문조사 결과는 이런데 우리끼리 얘기해보니 우리는 이게 좋겠다.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들도 불만이 없고 임원들도 불만 없고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또 합리적 의심이. 이상해. 합리적 의심이 자꾸 들어. 조합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안 하나요? 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설문조사하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가. 아무튼 합리적 의심이 계속 들어요. 왜 다른 건설사들은 영업을 안 하죠? 뭐 영업을 금지시켰다고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조합을 믿고 기다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본인이 집을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을지도 본인이 결정하시죠. 근데 지금 내 집, 내 가진 자산 중에 아마 제일 큰 자산일 텐데 그 자산이 어떻게 바뀔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내가 배제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색깔을 못 넣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못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이제 혹시 뭐 이미 그 작전으로 이렇게 시공사와 합이 맞춰져 있다면 영업비를 빼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밀어붙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믿고 기다리면 안 된다. 그 믿고 기다렸지만 정보 공유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두드려야 된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아, 요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면 좋은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소나타 타고 쭉 갈래? 평생?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벤츠 E클래스 500 타고 그냥 평생 그냥 벤츠 타고 다니실. 어떤 걸 하고 싶냐? 난 그래도 빨리 내일 당장 타는 게 좋아 하면 소나타인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평생 이집 리모델링 하면 29년인데 오래 가는 거예요. 진짜 잘 결정해야 돼요. 잘 결정해야 돼요. 몇십 년이 가는 건데 지금 한두 달 아끼려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급여, 지급 급여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합장님이 월급 470, 상여, 직책, 기타 726만 받습니다. 네, 상근 이사 566만 원. 이 돈이 부당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일을 하시니까. 세대별로 월 1.5만 원 정도 부담을 하시고요. 7년을 납부한다고 하면 총 120만 원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는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물어보면 답변을 하셔야 돼요. 뭐 어떤 분이 뭐, 즉각 답변을 어떻게 하냐?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 하라고 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지금 무료 봉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무료 봉사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데 그냥 믿고 맡긴다? 잘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감시해야죠. 뭐 하는지 따져봐야죠. 물어봐야죠. 무슨 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고용하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주민이지만 고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재밌게 즐겁게 이번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1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탄에서 제 마우스가 좀 제대로 방향이 안 잡혔는데, 이게 이사회와 대의원에서 의결이 돼버리면 선정공고가 확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냐?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근데 다른 단지들은 2단계에서 이 이사회를 의결하기 전에 다 설문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거죠. 용인, 현대, 성우 다 하잖아요. 다 해서 조합원들이 뭘 원하는지 다 물어보고 이사회에 당연히 그 안건을 올리고 대의원 의결해서 입찰 선정 공고 올리면 당연히 조합원들한테 물어본 상황이 반영됐으니까 오케이 나겠죠. 근데 왜안 물어보고 이걸 진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합리적 의심이 자꾸 든다 이거예요. 시공사 입찰 선정 공고 나고 조합원 의결, 입찰 선정 공고 나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조합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공사 입찰 선정 공고, 그 자체가 건설사 선택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좀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 경쟁 입찰에 들어온 회사는 이렇게 있고, 제한 경쟁에는 이렇게 이 신호들을 주면 이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랑 컨택 한 번도 안 만나, 뭐, 우리랑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뭘 해도 안 들어와요. 쌍용 회사님 지금 갑자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포스코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남은 회사는 세 개예요. 대우, 현대, GS. 다행히도 GS, 현대가, 아니, 대우까지 다 5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GS, 현대는 2, 3위 하는 회사, 뭐 여러 가지 평가 있지만,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다 있으니까, 우선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세 개가 있다. 근데 얘를 부르려면 이걸 써야 되고, GS를 부르려면 신용대 히플이상 와, 아니면 도급순위 4위 이내 와, 아니면 도급순위 5위 이내 와, 이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르는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 이렇게 짝처럼 1대1 남녀 그 미팅에 나갔다 쳐봐요. 그럼 저기 1, 2, 3, 4, 5호가 있는데 내가 여자고 그중에 하나를 딱 부르고 싶잖아요. 근데 현대건설은 얘들은 180 이상이야, 키가. 얘들은 170 이상이야. 얘 몸무게 이렇죠. 근데 내가 키170 이상 와 하면은 현대건설 삼성 대림 현인이 온다는 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왜냐?
날 부르는 신호가 아닌데 얘들이 왜 와요? 안 오지. 날 부를 거였으면 야, 180 이상 와 했겠지. 근데 날 부르지 않으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새 회사를 부르는 신호를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회사들이 들어와요. 몸무게 60kg 이상 와 하면은 GS가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날 부르는 소리가 아니니까. 자기를 불러줘야지 간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강남에 서울, 강남, 서초, 방배, 반포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건설사를 이 신호로 해서 불러서 제한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 말이에요. 선호조사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우리 초원안양 이사회 결과를 봤어요. 일반 경쟁 입찰이냐, 뭐 입찰 못하네요. 신용도 A- 이상 제한 경쟁 입찰이냐, 이거 두 개가 저희 이사회 결과 입찰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사회 결과란 말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대의원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두 개가 다 사실 대우를 부르는 소리예요. 일반 경쟁 입찰도 대우를 부르는 콜링 사인이고 신용도 A- 이상도 A- 이상 대우를 부르는 사인이에요. 왜 대우만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조합원분들한테 물어보고 불러야지. 부를 거면 아, 조합원분들이 다 대우 부르자. 그럼 대우 부르죠. 당연히 왜 안 되겠어요. 부르죠. 좋죠. 근데 조합원분들한테 안 부르는 게 문제지 어떤 건설사가 좋다 싶다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내용 정정합니다. 창립총 1.2억이 아니라 6,300만원 썼다고 조합장님 말씀해 주셔서 세대별 분담금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나중에 입주하실 때 다 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원안양이 왜 인기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아 우리 뭐 아니야 우리 별도 아니야 뭐 GS 파워도 옆에 있고 낮아.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진 걸 몰라서 그렇고요. 평촌지역의 역세권이고 지대가 평평해요. 그리고 넓어. 그리고 층이 높지가 않고 동강 간격이 넓어. 학교를 또 품고 있지 않네. 와 이게 또 이럴 땐 장점이네. 중대형 평수가 많아가지고 건설을 또 하기가 쉽대요.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였어. 그냥 이번에 제대로 해가지고 한 2억씩 좀 벌어보자고. 2억 3억 막 좀 제대로 한번 벌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해야 돼요. 자 대우건설에서는 따로 인터뷰도 안 해주시고 영상도 안 주셔서 그냥 제가 공부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넘버 5. 그러나 이제 중흥건설이다. 설립일 이렇고요. 대표이사분이 또 저하고 친척이죠. 아주 먼 친척. 용인시장도 저랑 친척이에요. 거기는 그래도 뭐 아무튼 뭐 그건 필요 없는 거고 한 4-5위 정도 하고요. 연혁은 그 이 회사가 팔렸다 또 사졌다 팔렸다 이게 와 반복을 많이 합니다. 한 20년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죠. 원래 글로벌 대우였는데 한편으로는 와 이 회사 너무 불안한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와 이렇게 샀다 팔다 사람 그 회사들이 매각하고 매입하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5위 안에 메이저로 있는 거 보면 저력이 정말 대단한 회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단해요. 중흥건설이 너무 작은 회사여가지고 한 40위권? 40위권 되는 작은 회사가 지금 사서 이 중흥건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S클래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건 이제 대우건설에서 그때 그 조합원분들 대상으로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뭐 계약금 10%에 중도금 없고 입주시에 이제 90% 낸다. 장기대출 전환 안 선하시신다 했는데 사실 이율이 문제죠. 대출은 이제 뭐 2금융, 3금융 다 할 수 있는데 대출이 문제고 나머지 것들은 네 뭐 정확히 좀 가치 판단이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SPC로 과천 5단지를 이제 이렇게 금융 조달했다 이건데요. SPC를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조금 불리해요 우리한테. 그게 그 SPC가 Special Proposed Company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우선 SPC를 쓰면 좀 불리하다. 그 이유는 2금융권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PC를 어떻게 쓰는지인데 보면은 이제 SPC가 투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증권을 매각을 해요. 우리 그 SPC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재건축 조합에 그거를 이제 증권을 매각을 하고 대신에 그걸로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쓰고 나중에 그 증권을 다시 사들이면서 파는 형식입니다. 좀
이게 복잡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가볍게 제가 설명하고 현대건설 그 담당자 소장님하고 인터뷰한 거 영상 바로 틀어드릴게요. 업계 넘버 2. 어허! 그렇나? 히어스테이트. DH가 왜 아닌 거야? DH, 평촌 DH 너무 좋은데 매출액은 그한두배 되죠. 윤영준, 이름이 되게 낯익네. 다 2위예요, 2위.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2006년에 론칭이 됐고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고 DH를 2015년에 론칭했어요. DH, 힐스테이트. 네, 그러면 우선 그 인터뷰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현대건설 담당자분 모셨습니다. 소장님이시고요. 인사 및 간단한 현대건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건설 리모델링 영업팀 김재성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현대건설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건설은 195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1년 1월에 리모델링 전담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지금은 총 14명 정도입니다. 저희는 타사와는 약간 다르게 이 중에 7명 정도는 건축 전문 출신으로 설계, 그리고 구조 시공, 견적 등 기술 영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는 21년도에 리모델링 팀을 신설하여 작년 리모델링 수주액 약 2조 정도로 신설 1년 만에 수주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최초 3년 연속 도시정비 사업 수주 1위를 기록하였으며, 3년 연속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와 브랜드 평판 지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재무건전성 부분에서도 약 3조 2천억 정도로 10대 건설사 대비 약두 배에서 10배 정도 많은 현금 및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도 있습니다. 네, 긴 소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초원안양의 이제 리모델링의 제안을 이제 그 설명회랑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저희 조합원님 분들을 위해서 초원안양 리모델링을 현대건설이 맡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평촌 지역에 약 9개 정도 조합이 설립이 될 예정인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이렇게 정식적으로 진행한 건 초원 한양이 처음이었고요. 그만큼 이제 초원 한양에 대해서 저희가 100%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는 강력하게 있습니다. 초원 한양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제한 경쟁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제한 경쟁에서도 그 시공사 동업 순위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신용 등급으로 참여를 하는 목적은 AA 등급 신용 등급으로 참여하는 목적은 왜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시공사들이 지급 보증은 가능하겠지만 금리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차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컨소를 진행했던 단지에서도 타사 대비 약 1.5% 이상 금리가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AA- 이상인 회사들은 지급 보증, AA- 미만인 회사들은 허그 보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A- 이상인 회사들이 그 지급 보증을 선택하냐면요. 지급 보증이 저희 허그 보증 대비 장점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 경쟁에서 그 신용 등급으로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금융 비용 절감입니다. 허그 보증을 적용을 하면 매년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촌 같은 경우는 약 매년 0.6% 정도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그 보증을 적용하면 전체 사업비의 50%밖에 대출이
50%만 대출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일반 분양가가 낮아져 버리면 중도금 일부를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발생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허그 보증을 적용하면 사업 촉진비를 이주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보시면 그 허그 보증을 쓰는 시공사들은 이주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SPC 법인을 설립하여 이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증가로 인한 개인 분담금이 또 증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조합 운영 관련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특히 허그 보증을 쓰면 5, 6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 일반 분양가 책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평촌 같은 고분양 관리 지역에서는 그 일반 분양 산정 시 그 신용평가 등급이랑 그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0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가가 이제 지역별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300점 만점 중에 회사를 평가하는 부분이 100점이나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시공사와 브랜드,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 분양가를 조금 더 높게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시공사 선정을 한 강남이나 이촌동 단지를 보시면 대부분이 제한 경쟁의 신용 등급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일반 경쟁을 한 몇 개의 현장이 있지만 그런 현장들은 현설을 불참하거나 그리고 이군 업체가 참여해서 대부분 공사비가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장점들이나 문제점들 때문에 그 현대건설은 조합원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한 경쟁, 신용 등급에 의한 제한 경쟁을 제한드리고 있습니다. 네, 긴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조합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네. 한마디 이번에는 조금 더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높은 신용 등급으로 인한 지급 보증을 적용을 할 거고요. 최저금리와 최상위 브랜드로 조합원님들의 니즈를 개개인의 니즈를 반영하여 최적의 공사비로 입찰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현대건설이 입찰을 참여할 수 있게끔 조합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네, 감사합니다. 저희랑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오늘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으셨나요? 소장님께서 좀 이제 그 아무래도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더 쉽게 이 다음 장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자료는 전부 그 현대건설에서 주신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특이한 게 리모델링 수주액이 현대건설 1위예요. GS가 2위고 삼성이 유메디아 6위. 오, 특이하네. 브랜드는 1인데 수준은 별로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대우는 7위. 그렇습니다. 이제 콜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GS, 현대, 포스코가. 콜링을 많이 받지 않았나.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좀 복잡한 지급보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시공사가 신용등급이 AA- 이상이면 이 AA- 이상이면 되는 조금 헷갈리지만 아무튼 현대건설은 이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AA- 이상이면 지급보증을 100% 우리 제1금융권에다 해줘요.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우리 조합으로 사업비를 대출해줍니다. 그럼 그 대출한 걸로 우리가 쓰고 나중에 입주하실 때 우리가 입주할 때 상환하고 이자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자가 제1금융권이라서 싸다. 또 하나의 장점은 사업비를 우리가 1금융권에서 100% 보증받아서 대출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그때그때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심플하죠?
근데 이제 GS나 그 대우 같은 경우에는 AA 마이너스 미만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급 보증을 50%를 해줘요. 그 제1금융권에. 그 다음에 허그를 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래서 그 시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랑 같이 제1금융권에 보증을 50%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안 나와요. 50%만 나와요. 그래서 상환 및 이자는 뭐 이거랑 똑같겠죠. 둘다 그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허그한테 수수료를 0.6%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가 그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한만평 정도가 보통 사업비 100억 정도 쓴다고 해요. 이 리모델링 업계에서. 그럼 한 500억 정도 쓰죠. 500억 정도의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1년에 약 3억 정도 이 수수료가 나간다. 그걸 이제 870분의 1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뭐 엄청 크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가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50%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주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SPC를 여기에 세웁니다. 그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를 여기 세워서 그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SPC가 제2금융권한테 대출을 받아요. 그걸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이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이자 차이를 당연히 우리가 손해보는 거다. 더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사례는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이주비 같은 거할때 이제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뭐 SPC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번거롭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이해한 내용이고, 다음은 이제 그 설명회 때 말씀해주셨던 그 층간소음 뭐 커버하듯이 기술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로 음식물을 버리면 바로 제일 1층까지.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네. 아, 진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너무 싫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 추가 공사비를 내야 되는. 이런 거 협상 잘해가지고 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장표들을 좀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의 뺐고, 또 이거는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뭐, 그 시공사 선정되고 나서 다 바뀌는 거라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GS 건설. 미운 GS 파워. GS 파워 때문에 우리 그 가격도 떨어져. 제가 여기 막 팀장들 다 만나고 했는데, 뭐, 아무튼 쉽지 않다. 예. 그러나, 평촌자이. 아우, 이름이 너무 이뻐요. 평촌자이. 마음에 들어. 그, 매출액은 10조. 2위. 현대가 2위였나? 2위였나? 아무튼, 뭐, 다 이게 순위가 막 그, 다르니까. 뭐, 브랜드 순위였다가, 뭐, 수주 순위였다 그러니까. 락키 개발이었습니다. 락키 개발. 2005년 GS건설로 왔고, 브랜드 자이는 2002년에 나온 겁니다. 뭐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GS에서는 영상을 되게 그 공들여서 스크립트까지 해서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자료도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 인사를 조합원을 대신해서 좀 전달해드렸고요. 한번 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S건설 리모델링 팀 김성훈 책임입니다. GS건설은 초원 한양 아파트를 평촌 신도시내 첫 자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건설사 중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를 방문하고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GS건설은 평촌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초원 한양 아파트를 수익 사업이 아닌 첫 리모델링 투자 사업으로 전략을 세우고 사업 참여를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큰 이유는 기존 한양 아파트 브랜드에서 명품 브랜드로 변경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조합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리모델링 후 프리미엄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현대와 대우가 바뀐 브랜드로 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원 한양 아파트에서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라는 과거의 브랜드로 최고의 단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를 바라는 조합원님들의 희망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뀌는
타사 브랜드와는 달리 변하지 않는 브랜드 가치로 조합원님들의 희망에 부합하는 리모델링 단지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는 GS건설 자이뿐입니다. 자이 아파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부문 시공능력평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유명 아파트 브랜드 3개사의 갤럽 조사에서도 단연 브랜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1위, 아파트 프리미엄 상승률 1위, 분양 시 최고의 분양가로 분양하고 완판되는 브랜드 1위입니다. GS건설은 초은 한양 아파트를 위해 조합원님께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조합원 맞춤형 이주 컨설팅을 통하여 이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원님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 시까지 중도금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비 변동 없는 확정 공사비를 제한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담금 감소를 위해 일반 분양가를 최대로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해만의 특별한 특가 설계로 명품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초은 한양 조합원님, 평촌 지역 첫 자이 아파트로서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아, 잘 보고 오셨나요? 되게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저희 단지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는 게 시공능력평가 1위라고 합니다. 그 18, 19, 20년 이 자료들은 모두 다 GS에서 그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이 사실 제일 그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순위로 올릴 거고 거기에 1위라고 이렇게 적으실 확률이 높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그렇고 수주 실적은 9개 생각보다 많이 안 하네요.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 1년 동안인가? 아무튼 한 개가 보통 한 3천억 정도 하니까 좀 작은 것들이 있군요. 작은 것들까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10대 건설, 10대 건설사 예, 이런 것들 뭐 뉴스들입니다. 뭐 1위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아니까 예, 브랜드 파워 1위를 쭉 그 이 브랜드 이 부동산 인디스 뭐 해서 했다고 하는데 GS 오잉? 삼성. 오, 현대에도 없고 대우도 없네요. 현대 2위. 응? 대우 없네? 현대 3위. 응? 아무튼, 이거 상관왕 하셨답니다. 아, 뭐,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사실 이거는 뭐, 다 그, 건설사들이 써서 내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예, 네, 아무튼. 합리적인 의심. 이거 건설사가 써준 거 아니야. 광고성 기사 아니야. 시세 1위, GS 건설사. 이것도 뭐 다, 여기 근거가 있네. 8월 실거래가 84제곱미터 기준. 아, 그렇군요. 반포자이, 청담자이. 아, 제 친구에서 청담자이. 40억. 기가 막힙니다. 여기와 청담 그 삼성 아이파크를 가면 기가 막힙니다. GS건설 리모델링 프리미엄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3개 어우 많이 올랐어요. 13억 와 청담 건영 13억 밤섬 5억 와. 근데 이건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그 GS라서 올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13억은 이거 좀 뭔가 있네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가 보다. 아 한강이라고 그런가? 아무튼 말을 줄이고 끝냈습니다. 아 힘들어 개인 시간 이렇게 곧만 쓰고 싶어 이제. 우선 긴 영상 그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결정하는데 그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질문과 의견은 무엇이든 다 환영입니다. 저는 절대 누구를 공격하고 제 주장만 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알아보고 최고의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좀 몇 억씩 좀 벌어보자 이거예요. 그 외의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기서 뭐 주장하고 이러겠습니까. 대신 3탄은 우리의 조합장은 누구인가
이거 한번 제가 파헤쳐 보고 싶은데, 제보는 아까 그 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제 좀 좋은 의사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